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에프시 주간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장합동 총회장 이승희 목사가 총회와 국가를 위한 금식기도 주의를 선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총회 홈페이지에 발표한 담화문에서 9월 1일 총회 산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한끼 혹은 하루씩 다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 총회장은 해마다 이맘때면 선거로 인한 분주함과 온갖 부정적인 풍문의 양산으로 총회의 분위기가 혼란스러워진다면서 은혜롭고 건강한 총회를 위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한 기도를 당부하면서 일본의 부도덕한 경제 보복 행위와 심각한 국가 경제 상황의 해결, 불안한 국가 안보와 이념적 갈등의 회복이 시급하다고 진단한 후 나라의 안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라고 호소했습니다. 9월 1일, 9월 첫 주일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모든 성도와 교회들이 금식하는 주일입니다.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든 아니면 주일 온종일을 금식하든지 간에 우리 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가 선거에 돌입되었습니다. 선거가 혼탁하지 않게 하고 또 103회 총회가 은혜롭게 마무리되며 104회 총회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가 여러 동맹국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잘 세워지고 또 경제적인 위기가 잘 타개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덴 교회가 5,200명이 모여 작년 여름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는 주제로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6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간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세덴 교회의 오랜 전통으로 자리매김한 여름 수련회는 매년 소강석 목사가 직접 강사로 나서서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총 8차례에 걸친 집회에서 소 목사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의 생각이 영과 육 어느 쪽에 서 있느냐, 어느 편에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신앙이 달라진다면서 우리 모두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개 공직을 독식한 김종호 목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버티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지난해 김종호 목사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이의 제기가 나오자 위원을 선정하여 자진 사퇴를 권고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김종호 목사는 소속 노예인 동안주 노예를 통해 당선이 확정된 후 당선 무효에 대한 이의 제기 시한인 30일이 지나도록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관위원으로 당선이 확정되었으며 이중직과 관련한 총회 규칙도 제103회 총회에서 개정됐기 때문에 김종호 목사의 모든 직임은 총회 규칙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버티기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김 목사의 버티기 소식이 전해지자 교단 내에서는 목회자들에게는 소급 적용 문제나 총회 규칙 이전에 양심과 신앙의 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상식이라면서 1,600여 명의 총대 중에서 한 개의 공직도 맡지 않은 사람이 1,300여 명 이상인데 혼자서 7개의 공직을 독식하면서 버티기로 나온 것은 과욕을 넘은 파렴치한 행동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1인 1부서 원칙에 대한 제102회 총회 결의에 따라 김종원 목사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칼빈대학교가 2018학년도 후기 학위 수여식을 거행했습니다. 칼빈대는 9일 대강당에서 학사, 석사, 박사 등 총 61명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학위 수여식에서 말씀을 전한 김진웅 이사장은 그동안 칼빈대에서 갈고 닦은 학문의 결실로 값진 학위를 수여받은 수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어 김근수 총장은 오늘 수여받은 학위는 학문의 마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필요한 현장의 무기라면서 앞으로 사역의 장에서 칼빈주의 개혁신학을 실현하는 일꾼들이 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FIM 국제선교회 대표 유해석 선교사가 유럽의 이슬람 성장을 통한 한국 이슬람 성장의 진단과 대책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 박사 이슬람 관련 논문은 이슬람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안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눔 영성원 곡성센터는 말씀의 터 위에 영혼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개원하였습니다. 주님 만납시다. 정말 여러분 부탁할게요. 주님 만나세요. 다른 거 안 해도 돼. 주님 만나요. 한국 교회를 섬기는데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주변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함께 힘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CFC 주간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